최승현이랑 같은 반이라니. 아는 애야? 되게 유명한가 보네.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지. 야구 천재로. 다 죽어가자 송월중학교 야구부를 전설의 팀으로 만들고 아람고를 우승으로 이끈 전설의 타자. 빵! 근데 그런 애가 왜 우리 학교에 와? 하양고 야구부 전국 1등이잖아. 박준호부터 추산수까지 그 전부 하양고 출신이라니까. 추산수까지? 그렇다니까. 쟤 듣자니 재능은 있는데 싸가지가 없대. 말 걸면 대답도 잘 안 해준다더라. 야, 뭐야? 야. 괜찮아? 아, 아파. 야, 넌 이걸 왜 여기다 세워놔? 아, 지성이가 한 거 아니야. 최선수가 세워놓은 건데. 최승현 씨. 에. 형이 잘못했네요. 양호실 가자. 걸을 수 있겠어? 엎혀. 데려다 줄게. 아! 아프다고요. 이게 엄살을 냈는지. 아, 제대로 접질렀는데? 어쩌다 이랬어? 어떤 멍청이가 야구 배트를 사람 다니는 데다가 세워놨지 뭐예요. 인대가 놀래서 일주일은 이러고 있어야 돼. 네? 일주일요? 너, 어? 답답하다고 바로 빼버리면 너 더 오래 걸린다. 일주일만 참자. 알았지? 아, 답답해 죽겠는데 일주일 어떻게 버티냐고요.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책임... 미안해. 그래. 고마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도와줄게.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응, 알았어. 아유, 뭐 좀 짜증은 나는데 어차피 다쳤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응, 그럴게. 어머, 예의 바르기도 하여라. 오른손에 살포시 받친 저 왼손 좀 보소. 매너가 넘치는 게 딱 우리 엄마 사위감이네. 뭘 그렇게 봐?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야, 근데 저 아저씨들 누굴까? 누구? 저 아저씨들? 무슨 코치들이라던데. 나도 잘 몰라. 아, 그러면 최승현 데려가려고 온 건가? 아, 그러네. 스카우터로 왔네. 아, 저번에 동명대에서도 왔었잖아. 다들 데려가려고 하나 봐, 야구 천재라며. 캬, 멋있는 놈 했어. 왜? 멋있다고 했어? 방금? 어? 너 그런 말 안 하잖아, 독질할 때 말고. 아니, 그게... 야, 나 사실 새로운 덕질을 시작했다. 이번에 또 누군데? 쟤. 야. 나 쟤가 좀 좋은 것 같아. 너가 좀 도와주라. 나 최승현이랑 좀 이어줘. 안윤아. 불편하면 나 부르라니까. 업어준다고.
말 안 듣지? 넌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아, 제시하자매. 아, 아파. 씨. 조심 좀 해라. 내가? 어. 왜? 괜찮아? 폭소리 나던데? 야, 미안. 아, 미안해. 때리지 마, 엄마. 나의 생각이 없나 보네. 이거. 그 저번에 양호실 데려다 준 거 고맙다고.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데려다 준 거야. 고마울 거 없어. 양호실까지 무거웠을 거 아니야. 그냥 받아. 그거 받으면 또 갚아야 될 게 생기잖아. 아, 야, 친구끼리 뭘 갚냐? 그냥 받아. 안 돼. 그냥 좀 받아라, 받아. 전 갚고 싶으면 나중에 다른 걸로 갚든가. 고백을 받아준다든지. 골목으로 쭉 들어오면 돼요. 유나는 엄마가 데리러 오시나 보네. 너는 어디 사는데? 나 저쪽. 설이랑 가면 돼. 같은 방향이거든. 아, 야 맞다. 나 오늘 학원 들려야 해서 같이 못 가. 아, 그래? 괜찮아. 금방인데 뭐. 최선수는 어디 사시나요? 나도 저쪽. 어, 그럼 둘이 같이 가면 되겠네. 야. 야, 너네들이 어색해서 괜찮겠냐? 나도 같이 갈까? 아, 그래. 셋이 같이 가자. 수화도 시키고 운동도 할 겸. 아니, 엄마 오시는 거 아니었어? 오지 말라고 하시지 뭐. 굳이? 네 집 엄청 멀잖아. 왜 돌아가는지 지성이 이해가 안 되네. 아이, 빨리 정해. 나 연두한테 할 말 있어서 그래. 할 말? 뭔데? 지금은. 아! 아, 까먹었다. 아. 생각나면 말할게, 나중에. 뭐야? 몰라, 나 간다. 응. 또 엄마 오셨나 보다. 가자. 가! 최선수 기다리시잖아. 그럼 갈게. 가. 바이바이. 내일 봐. 왜? 너 눈치가 없니? 엄마 차 태우지 않나?